어느덧 2023년의 10월입니다. 가을처럼 풍성한 경남 예총의 10월 총총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10월 13일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에서 진행된 으쌰으쌰 문화탐방 워크숍입니다. 문화대장간 풀무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인 으쌰으쌰 문화탐방을 통해 경남 예총과 제3공단 협의회는 담합을 다지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토요일에는 경남예총이 운영하는 경남예술단의 휴 콘서트가 경남연예인협회 주관으로 함양 상립 공원 토요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가수 홍지윤 등의 무대로 함양 구민들에게 휴식 같은 문화생활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26일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예술대회인 대한민국 예술축전 시상식에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이 참석해 시상과 더불어 수상자의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남 목포에서 실시된 이 대회는 이어 내년 김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조보현 회장은 이곳에서 경남 예총으로부터 대회기를 이양받아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성과 박수를 선언합니다. 자, 이제 내년 개최지에게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조보현 회장이 힘차게 통제를 해주시죠.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소식은 27일 상청군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진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산청지회 창립식 및 초대회장 취임식 소식입니다. 이 취임식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소식인 김도성 씨가 초대회장으로 산청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은 산청예총의 창립과 김도성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산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예총에서도 아낌없이 돕겠다며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달은 워크숍, 콘서트, 예술제까지 다채로운 소식들로 꽉 채웠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경남예총의 활동 계속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